강원도 내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입니다. 한 해 1,600만 톤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멘트와 석탄 등 이른바 벌크 화물입니다.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큰 컨테이너 화물은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동해항이 살아야지만은 강원도가 살고, 강원도가 살아야지만은 이 동해안권이 뭔가 하면 국제 물류라든가 남북 간의 물류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속초와 러시아 등을 잇는 북방항로는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고, 속초항을 모항으로 한 크루즈 유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특히 이런 항만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. 강릉 제진간 104km 등 동해 북부선 추진과 함께 거점 시설 연결도 서둘러야 합니다. 공항, 항만, 그리고 철도가 진행된다면 철도 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연계교통수단의 확보가 강원도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러시아와 중국, 일본 등도 환동해를 주목하고 있고, 국내 다른 지자체들도 주도권 선점에 나서고 있어 강원도와 정치권의 발빠른 대응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.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.